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지난번 스트리밍 때 치킨나라 피자 공주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다 품절이 돼서 못 먹었잖아요. 드디어 오늘 가게 문 열자마자 가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킨나라 피자 공주에서 피자나라 치킨 공주구나. 더블 포테이토 피자에 치즈 크러스트, 양념 치킨, 갈릭 소스를 꼭 추가해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가 많았어요. 130개나 있었고. 홍님, 저 진지합니다. 피자나라 치킨 공주 4년차로서 강추합니다. 고구마 무스도 올라가고 매운맛도 나는 핫 리치 피치 세트. 그 특유의 매운맛 중독성이 엽떡만큼 강해서 더블 포테이토 피자를 먹는데 핫 리치도 궁금하니까 혹시 반반 되는지 한번. 안녕하세요. 그 혹시 반반도 되나요, 피자? 반반은 저희는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더블 포테이토 피자에 치즈 크러스트 추가해 주시고요. 네, 갈릭 소스, 양념 후라이드. 네, 미디움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핫 리치 피자도 하나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피자만 하시는 건데 다섯 가지 피자가 이제 13,900원 이렇게 치킨이랑 같이 해도 세트가 저희가 좀 많이 저렴하고요. 그 핫 리치는 순살 치킨으로 해주시겠어요? 순살 뭐로 시키지? 잠시만요. 뭐가 맛있어요? 치즈 크리스피도 괜찮게 나가고 치즈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페퍼 간장? 아, 제가 사실 그 먹방을 찍으려고. 이거를 혼자 다 드시나요? 아마 다 못 먹고 좀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피자나라 치킨 공주 엄청 유튜브에서 네. 핫한데 실제로 장사도 훨씬 잘 되나요? 폭주가 하더라고요. 하나 5,000원.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정도. 아,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반품으로 시키는 치킨이랑 세트에 들어가는 치킨이랑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요, 크기가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면 무조건 세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트가 가성비로 따져서. 그죠? 많이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엄청 먹어. 이야. 식기 전에 빨리 가자. 이거 준비만 잘하면 거의 튀기자마자 먹는 급이겠는데, 이거? 이야, 5분도 안 지나서 좋아. 빨리 준비해야 돼. 그냥 이대로 박스 채로 놓고 먹을까? 분위기 잘 살게. 아, 여기 담을까? 와우. 대단하지? 치킨을 가운데다 놓고 피자를 양옆에 딱 놓는 겨. 아,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아, 어떡하지? 가자, 몰라, 빨리 먹어. 아, 양쪽에 피자 넣으니까 공간이 안 나오네. 아, 맛있다. 가자! 피나치 꼭 먹어볼까? 구독자 여러분이 알려준 국룰로 끝내주는 가성비 비주얼만큼 맛있을까 기대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용.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피자나라 치킨 공주 국룰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국룰, 더블 포테이토 피자에 치즈 크러스트를 추가하고 갈릭 디핑까지. 치킨은 후라이드 양념. 근데 양념이 되게 맛있대요. 핫 리치 피자에다가 순살 치킨인데 얘는 치즈 크리스피, 그리고 얘는 페퍼 간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 피자. 맛있다. 갈릭 디핑. 일단 피자는 맛있어요. 그 감자의 진한 고소한 맛과 막 전체적으로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좋네요. 이거 그리고 갈릭 디핑 치즈 크러스트를 해서 찍어 먹으니까 추천. 그러면 닭다리.
치킨은 중상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소하고 바삭한 후라이드였어요. 매우 괜찮다. 왜냐면 이게 가격을 생각하면 안 괜찮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이거 둘이 합쳐서 18,900원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싸서 맛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맛있습니다. 이번에 양념. 양념도 맛있네. 좋아요. 리치 피자. 핫 리치예요. 파가 귀고리 한 것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맵다. 아니 이거 약간 불닭급으로 맵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맵습니다. 간장은 진짜 흔한 간장 치킨 맛이에요. 그다음 얘는 치즈 크리스피. 얘는 소리만 들어도 그 크리스피함이 빡빡 느껴지네요. 그죠? 근데 뭐 치즈 맛이나 막 이런 게 뭐 엄청 풍부하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치즈 치킨 하면은 뿌링클 같은 거 많이 상상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돈가스 튀김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치즈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라이드랑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것보다는 한니츠 먹을까? 아니 근데 한니츠가 약간 중독성이 있네. 얘 먹어야 되나? 여기 앞에 먹을 때는 맵다가 그냥 이제 고구마 무스를 먹으면서 그게 싹 진화 같아. 재밌고 아주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갈릭 디핑은 이 포테이토 여기 이 치즈 크러스트랑 먹어야 맛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요 소스들이 감자 샐러드, 이렇게 감자 으깬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여기 또 진짜 감자 하나도 이렇게 있어요. 웨지 포테이토, 그 위에 감자 가른 거 이렇게 뿌려져 있고. 저희 아내가 완전 감순이거든요. 감자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니치가 제 취향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 저는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렇거든요, 감자가. 근데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맛있는 게. 이 디핑 소스는 다른 디핑 소스들에 비해서 마늘 맛이 세면서 그 약간 부드러운 크리미한 맛 있잖아요. 약간 마요네즈 섞인 맛. 그런 맛이 조금 덜해. 마늘 향이 세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달달해요. 약간 공격적인 갈릭 소스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세게 들어오는데 그게 치즈 크러스트랑 되게 잘 어울려요. 와, 배부르다. 암냠냠냠. 와, 근데 양념 맛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데 가성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피자가 13,000원인데 치킨 한 마리를 추가해서 5,000원 추가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사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세트로 나가는 거랑 단품으로 치킨을 시킬 때랑 다른 닭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똑같은 닭이라는 거예요. 일단 둘이 모이면 무조건 세트로 시켜서 먹는 게 이득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 하면은 13,000원 내고 시키기보다는 친구를 한 명 불러. 9,000원씩 내는 거지. 치킨도 반마리 먹고 피자도 반판 먹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최고의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핫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매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